우리 사람하고 상담을 하든 뭐를 하면 말이죠. 처음에 다안 꺼내놔요. 얼마큼 꺼내놓냐? 30%딱 꺼내놔요. 자기 거에 30%. 딱 꺼내놓고 어떻게 하냐? 상대 간을 봐요. 어? 네가 상담사라도 오는 사람은 더 도사예요. 아, 더 도사인데 딴데 이렇게 하니까 안 믿히니까 오는 거거든요. 딴데잘 믿히면 상담하러 안 와요. 나는 많이 아는 사람이고 답답해 미치겠고 네가 미치는 걸 갖고 상담하러 오는데 다른 데는 나가면 지가 다 알고 지가 도사예요. 근데 처음에 딱 와서 상담을 할 때는 지걸막 남이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. 왜? 내게안 믿히니까 남이 나쁜 게 맞지. 이게 남이 나쁜 게 맞아요. 니한테는. 니한테는 남이 나쁜 게 맞으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. 들어주면 이거는 30%예요.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, 아, 그렇죠, 그렇죠. 분위기 떼어주면 돼요. 그러고 다음에 다시 오면 또 꺼내놓는데, 전에 했던 말이 섞여가지고, 그 다음 안 했던 것들이 또 기품기 나오는 게 30%가 묻어 나와요. 이게 나와줘야, 나오고 나야 그 다음 게또 깊이가 나오는 거거든요. 이렇게 두 번째 나오면 한60% 내지 70%가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나올 게 없어요. 그래서 여기 나온 걸 갖고 자꾸 추려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처음에는 막 올라가던 게 옥타브가 내려가요. 두번 하고 나면 세 번째 옥타브가 내려간다고. 요때 이야기를 듣고 조곤조곤이 조리게끔 정리해 주는 게 맞죠. 상담을 해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. 이 처음에 와가지고 쭉 들어주고 나서 지금 내 상담을 이렇게 상담원으로 상담을 하면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장단만 맞춰주면 그 사람이 나를 제일 좋아해요.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 삐뚤어진다고 이게. 장단만 맞춰주면 돼. 아, 참 그러네, 그죠? 이러고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좋죠. 딴 데서는 안 해주던 거거든요, 이게. 지 지금 이 안에 성을 풀러온 거예요. 지금 상담하러 온 게. 그럼 그걸 장단을 맞춰주니까 좋아하는데, 그렇게 해주고 나서, 그 다음에 두 번째 오고 나서 장단을 조금 맞춰주고는,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봅시다. 이러고 조금 이렇게 만져들어가는 게, 이제 그 사람을 약점을 찍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,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질량 있게 다스리지를 못했네요. 이게 질량이 약하니까 상대가 안 먹어주는 거거든.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집어주고, 내가 추천을 할 테니까 요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음에 오십시오. 그때 두 번째 하면 됩니다. 다섯 번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두 번째는 숙제를 주세요. 숙제. 한 번은 장단을 맞춰주고 기분을 맞춰주고 두 번째는 숙제를 주는 거죠. 숙제를 주면서 그 이제 앱을 깔아주고 이 30개를 점검을 하고 오라는 거죠. 이제 숙제를 잘 해온 사람은 다음에 이야기 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. 세 번째. 이제 숙제를 해온 사람은 이야기가 축축 맞아요, 이제. 요 30개만 듣고 오면 이 사람이 확 틀려져요. 와서 말하는 게. 인자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. 요 때부터 풀어나가는 거예요. 풀어나가면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쭉 들어주면, 아, 내가 너무 몰랐다고.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, 내가 숙제를 준걸딱 들은 사람은 너무 좋아하게 돼가 있어요. 받아들이게 돼가 있고. 근데 안 받아들일 사람은 어떻게 하냐? 숙제를 주니까, 예, 알았어요. 뭐 이러고 가갖고 안 듣고 와요. 전에 지금 들으라 한걸 들었느냐고. 오는 거 보면 틀려요. 좋아갖고 오는 사람은 듣고 왔고. 그냥 툭 오잖아. 또 퉁명하잖아. 저는 지금, 제가 숙제 내준 거안 들었죠. 그러니까 뭐.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뭐 들을 여가 없고 뭐 이렇게 샀거든요. 돌아가십시오. 그때 보내야 돼요.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. 돈도 받은 게 있으면 그대로 돌려주고 돌아보내야 돼요. 왜? 내말안 들었잖아요.
상담원한테 왔으면 상담원 말을 들어야 돼요. 네? 오해를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오해 동안 내가 하는 대로 들어봐야 돼요. 일단 그 사람 말을 내가 들어야지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이지, 안 듣고 내가 숙제를 내준데 안 하고 이카면 요때 딱 부리키 걸어야 돼요. 이 사람은 걸어서도 지금은 쓱 나갖고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정확하게 옵니다. 이때는 굉장히 쉬워져요. 사람을 바르게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정확하게 해야 돼요.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 나를 잊을 수도 없고, 상담이 다 끝나고 내가 이게 소비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한테 연락이 오고 물으러 오고 멘토가 돼달라고 오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두 번째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를 내가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면 쓰세요. 이걸 그래서 앱으로 이렇게 깔아주면서 이거를 다음에는 점검을 하고 오십시오. 그렇게 갖고 이걸 안 듣고 온 사람은 그때 미리 돈 받아놓은 게 있다면 돈까지 딱 해서 딱 돌려주고 다음에 상담해야 되겠다.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이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. 상담받으러 왔으면 상담원이 상담을 받고 나서 말을 했던 숙제를 주던 이거는 해와야 되는 겁니다. 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제한테 상담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하고 딱 돌려보내야 돼요. 그럼 이제 말 들을게요.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에 오십시오. 딱 보내야 돼요. 이건 철칙입니다. 그래갖고 다음에 올 때는 처음부터 이거 숙제를 줘요. 분명히 와요. 처음부터 숙제를 줘서 안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듣고 지가 다음에 와요. 듣고 이때는 이야기가 됩니다. 그래서 다음에 오면 몰랐다고, 용서하라고 이카면 온다고요. 요때 다시 등록 받아주는 거죠. 내가 상담을 하려면 저 사람을 내가 움직여야 되지 내가 그끌리가 안 되는 거거든. 이 법 없이는 저 사람을 나무래지 또 나도 저 사람을 나무래. 내 말 더럽게 안 듣고 지 잘난 체 한다고. 네가 실력 모질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 소리 하는 순간 너는 기운이 떨어져요. 상담은 자기 안 되는 자가 그 앉아있고 그 실력이 안 되는 자 내한테 왜 센 사람이 오느냐. 당신이 세기 때문에 센 사람이 와요. 당신 자체가 센 사람이니까 인연이 센 사람이 온다라는 거죠. 약한 사람들이 안 오고 잘난 체 많이 하고 내 잘났고 팍 이런 사람들이 오거든요. 왜?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. 당신이 세상에 놔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해가 상담원이 돼 갖고 있는데 내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. 내가 약하면 약한데 맞게끔 오게 돼 있고 내가 강하면 강한데 맞게 오게 돼 있어요. 인연법은 그렇게 주는 거예요. 그러게 내가 강한 사람은 강한 상대를 만나야 되니까 내 공부를 안 하고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. 그럼 요거를 이해가 되면 한번 써보세요. 한번 써보고 써보면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. 한 번은 장단 맞춰주고 두 번째 따갈 때는 들어줘놔 놓고 내가 하나 숙제를 드릴 테니까 이래도 돼요. 점검해보라 안 해도 돼. 왜? 내한테 도움받으러 온 거잖아요. 숙제를 주세요. 요 앱을 깔아서 거기에 들어있는 30개 체험 강의가 있는데 요걸 듣고 다음에 오십시오. 이렇게 알았습니다 가면 이 사람은 공부가 되고 이걸 듣고 와서 엄청나게 부드러워져 봐요. 요때 상대를 하면 엄청나게 갖춰지고 상담이 스스로 막 이루어집니다. 오케이?